안녕하세요.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실 때 컴퓨터로 작업하시거나 어플을 이용해서 주로 작업 많이 하시죠? 영상까지는 잘 마무리됐는데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때 썸네일이 있어야 어떤 영상인지 또 어떤 분위기인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. 썸네일은 그 영상에 대한 정보를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든 건데요. 이번 영상은 포토샵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핸드폰에서 썸네일 만드는 영상입니다. 무료 편집 앱들이 많은데 워터마크가 없는 편집 프로그램 중 블로우 어플을 사용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보죠. 편집 프로그램은 한 가지만 잘 익혀두시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블로우 어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우선 썸네일에 필요한 사진을 불러와야죠. 어플을 켜고 비디오 지프 파일 만들기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앨범에 사진들이 보이는데 만들 사진이나 영상을 골라줍니다. 선택한 후 오른쪽 위 화살표를 클릭. 그러면 화면을 지정해 주라는 창이 뜨는데 유튜브는 가로각기인 사진을 썸네일로 써야 하기 때문에 16대 9를 선택 후 다시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. 그러면 편집창에 사진이 불러와집니다. 알맞게 크기와 기울기를 조절해줍니다. 이젠 사진에 들어갈 글씨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아래 화면에 글자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글자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글자를 써주고 잘 꾸며주면 됩니다.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도 꽤 많이 있어요. 저는 초보를 위한 그림 그리기라는 영상을 올릴 거라서 글씨도 삐뚤삐뚤한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손글씨 폰트를 사용했습니다. 화면에 어울리게 글자 크기를 조절해주고 글자의 테두리도 넣어줄게요. 무료 버전은 꾸미는데 한계가 있으니 많은 효과를 원하시면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저는 또 다른 글씨를 올릴 건데 이번에는 폰트를 다른 느낌으로 해줄 거라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글씨를 써줍니다. 배치를 해주고 글자도 좀 꾸며주죠. 두 문장이 하나의 화면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조절을 해줍니다. 문장 배치가 끝났는데 왠지 좀 허전해 보입니다. 화면의 테두리를 꾸며준다든지 하면 더 멋있어 보이겠네요. 제일 밑에 스티커를 클릭하면 화면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많은 스티커가 있습니다. 저는 역시 제일 먼저 선택했던 이 느낌이 좋네요. 사진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스티커인데 이걸 선택해서 기울기나 크기 등을 조절해줍니다. 자,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완성된 화면을 사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이 동영상을 저장해줍니다. 추출하기를 클릭하면 내 앨범에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. 카메라 롤에 영상이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썸네일 사용이 안 되죠? 썸네일은 2MB 정도의 사진만 가능해서 이 영상을 플레이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캡처하고 편집을 해줍니다. 그러면 사진으로 저장이 되죠. 이 사진을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면 됩니다. 편집 어플 사용법만 익히면 누구라도 쉽게 썸네일을 만들 수 있죠. 즐겁게 시청하셨습니까?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